근데 지금 저는 지금 템포가 되게 좋았거든요. 으따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야? 여기서부터 시작해? 57부터 시작해. 어. 확 이렇게 분위기 전환이 딱 되는 게 보여지면 5마디? 6마디? 아 4마디? 저희가 이번 정오음악회 때 연주할 곡목은 역동이라는 곡입니다. 조원행 선생님께서 작곡해 주신 곡이고요. 대금 두 대와 가야금 그리고 타악기로 구성된 실내악곡입니다. 역동이라는 곡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대금이라는 악기가 솔로로 연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음향 효과가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대금 두 대가 이루어내는 화음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청 울림과 함께 가야금의 빠른 비트 거기에 또 장구가 더해져서 제목과 같이 아주 역동성 있는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곡이고요. 음악 안에 아주 서정적이고 그리고 옛 생각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나와요. 아, 지금의 가을 정취와 굉장히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곡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이번 저희 역동 연주하게 될 단원들은요. 대금의 장광수 단원, 그리고 저 박경민, 가야금의 한향희 단원, 타악의 연재호 단원입니다.